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이오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이오드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다이오드의 키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이오드의 키워와 다이오드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에 대한 실물 사진이 되겠는데요. 용량이 작은 다이오드와 용량이 큰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구성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성은 데이터 시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시트의 검색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와 같이 그 다이오드의 번호를 갖고 검색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IREN4148 하면은 구글에서 이와 같이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이오드는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이와 같이 붙여서 구성할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P타입 세미컨덕터는 상온에서 이와 같이 홀이 존재하겠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는 상온에서 일렉트론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넣어준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 전압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전압을 아주 작게 넣어준다. 그렇게 되면 다이오드의 왼쪽 부분이 플러스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렉트론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고요. 홀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차지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이와 같이 P타입 세미컨덕터 쪽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약간 좀 두껍게 붙여주면 위와 같은 모양이 되겠고요. 이것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P타입 세미컨덕터 쪽을 우리가 애노드다 이렇게 표시하고 N타입 세미컨덕터 쪽을 캐소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K라고 표시하겠죠. 여기서 캐소드는 CATHOD이지만 K로 발음 관계상 K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전압 전류 기준 방향이 되겠는데요. 기준은 애노드 쪽이 플러스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VD 이와 같이 보통은 표시하겠습니다. 또한 애노드 쪽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 방향을 ID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죠.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에 애노드에 플러스 전압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는 캐소드 전압을 연결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VD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지수 함수적으로 되겠는데요. 지수 함수에 이렇게 VD가 플러스 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무시하면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만약에 다이오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V의 전압을 가했다. 즉, 플러스 단자에 캐소드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에 애노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전류는 이 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누설 전류만 흐르게 되겠죠. 누설 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캐소드에서 애노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약간의 누설 전류는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략 한 20나노암페어, 10나노암페어와 이와 같은 정도로 아주 작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이오드 기호를 이와 같이 표시한다고 했는데 애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로는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이와 같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의 전압에 따른 전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다이오드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지수함수적으로 이와 같이 증가했었죠. 그런데 다이오드 전압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이쪽 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S가 되겠습니다. 즉 약간의 누설 전류 마이너스 IS만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누설 전류가 매우 작다고 보면 다이오드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는 영암페어가 흐르게 되고 다이오드가 플러스일 때는 이와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의 특성을 데이터 시트에서 한번 가져와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랜 4148에 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이오드에 전압을 한번 넣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이오드에 전압을 한번 우리가 한번 넣어보죠. 다이오드에 플러스 단자, 즉 애노드 쪽에 플러스를 넣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넣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전압을 한번 0.7V 넣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0.7V 넣었을 때 이와 같이 0.7V를 이와 같이 넣으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 교차점이 되겠죠. 대략 3mA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대시켜서 보면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되겠죠. 3mA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넣는 것이죠. 이와 같이 캐소드 쪽에 플러스, 애노드 쪽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V를 넣었다.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약간의 누설 전류는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보면 20도, 즉 온도에 따라서 누설 전류가 다르겠는데요. 대략 한 20도 상온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에서는 대략 한 20나노암페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략 상온에서 이와 같이 20나노암페어 정도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한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1mA를 흘렸다 그랬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1mA 보면은 여기서 한번 내가 자세히 계산해 봤는데 한 0.63V 이 정도 내가 되겠습니다. 3mA일 때는 한 0.7V가 되겠죠. 이와 같이 다이오드 전류를 서서히 바꿔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이 변동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죠.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1mA를 흘렸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대략 0.63V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3mA로 하면은 전압은 0.7V로 약간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다이오드에 한번 전압을 넣어보죠. 애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넣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약간의 누설 전류만 흐른다는 것을 앞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한번 넣어보죠. 0.7V를 넣어보겠습니다. 0.7V를 넣으면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대략 한 3mA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만약에 2V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2V를 넣으면 전류가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이것은 신호용 다이오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1A에서 2A가 흐르게 되겠는데 이와 같이 되면은 다이오드가 타겠죠. 너무 열이 나서 다이오드가 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전압을 넣어주는 것은 약간 위험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직접 전압을 이와 같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이오드에는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보통 전압을 넣어주는 경우나 혹은 전력전자공학에서는 다이오드에 전압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인덕터를 통해서 연결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